최근에 팀 주피터에 합류하시거나 여기 유튜브에 관심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이 전자이콘 프로젝트가 뭔지 잘 모르시는가 봐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질문들을 보내오시는데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이콘 프로젝트가 뭐냐? 이게 교육 프로젝트냐? 교육 프로젝트인지 혹은 실제 프로젝트? 실제 그러니까 상용 프로젝트인지 그래서 상용이죠? 프로젝트인지 그걸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죠? 둘 다입니다. 어떤 의미냐니까 우리 원래 팀 주피터의 주된 목표는 오픈에시 캠퍼스예요. 에시 캠퍼스라는 새로운 교육 인프라입니다. 그래 교육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기존 초중고 및 대학의 역할을 사실상 대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국가 교육 인프라죠. 교육 인프라를 구성하는 겁니다. 이게 팀 주된 목표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 실현 구체적인 방안으로서는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일관된 커리큘럼.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해외 대학이죠. 해외 대학들과 국내 학습자 간의 교량. 세 번째가 사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해외 대학들이 제공하는 고급 컨텐츠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국내 학습자들에게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해외 대학이라고 그러면 뭐 MIT 등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MIT, 뭐 하버드 뭐 등등인데 세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왜 더 중요하냐니까 실제 현장에서 진행되는 실제 프로젝트죠.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을 학습 컨텐츠로 제공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가 그러니까 주된 목표. 기존에 있는 학교들이나 기존의 대학들은 물론 기존 대학들도 산학협력단이라든가 산학협력팀이 있어서 대학과 산업 현장 간의 상호 어떤 융합이라든가 기술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오픈에시 캠퍼스는 학습 과정 그러니까 교육기관 자체가 바로 산업 현장의 가치를 생산하는 생산 기관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기관의 역할과 플러스 생산 현장의 실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기업을 합친 형태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전자여권 프로젝트는 어떤 의미인지 바로 이해가 되시죠? 전자여권 프로젝트는 그건 간단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기존의 어떤 각 국가별로 상이한 입출국 프로세스 상이하잖아요. 각 국가별로 서로 다른 입출국 프로세스를 하나의 표준 시스템으로 통합하고 거기다가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방역 기능을 추가하는 추가한 시스템. 이게 전자유권 프로젝트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런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성한 다음에 실제 세계 각국이죠. 200여 국가잖아요. 실제 200여 국가에 유무상의 형식으로 유무상으로 보급하는 겁니다. 이게 목표입니다. 목표예요. 자, 그러니까 이건 상용 시스템이고 우리가 실제로 작동할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그리고 이걸 완성하는 것도 시간은 그렇게 걸릴 것 같지 않아요? 지금이 4월 2일인데 5월, 4월, 5월, 6월 제 생각엔 대략 한 6월달 정도면 거진 다 완성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략 6월까지 완성하는 것이고 굉장히 큰 시스템이죠.
굉장히 큰 프로젝트입니다. 대규모 프로젝트가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완성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는데도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는가 라고 하는 건데 그거 두고 보시면 알겠죠. 결과 코드를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른 것과 다른 건 뭐냐니까 이 이상의 그 어떤 저작권 같은 경우죠. 실제 프로젝트죠.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을 그대로 교과 과정으로 그러니까 온라인 학습 콘텐츠로 제작을 하는 거예요. 서로 제작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2020년 4월 1일 기준으로 벌써 콘텐츠가 전작권 대략 한 50개 정도의 학습 에피소드를 구성을 했고 앞으로도 50개 내지 100개 정도가 더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한 100개, 150개 정도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전자여권이라고 하는 커리큘럼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 커리큘럼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커리큘럼이 바로 학습자들이 우리 팀 주피터가 만든 전자여권 시스템이죠. 여권 시스템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갱신하는 이렇게 시스템 구성. 이걸 전자여권 시스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팀 오픈에시 캠퍼스 같은 경우는 다른 프로젝트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픈에시 캠퍼스 자체도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에시 캠퍼스라고 하는 것도 캠퍼스는 뭐냐니까 얘는 기존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초중고 대학을 대체하는 시스템이잖아요. 대체하는 또 하나의 인프라인데 국가 교육 인프라이고 이것을 먼저 한국에 우선 적용하고 그죠? 그리고 이것을 세계 각국에 보급하는 거죠. 국에 유무상으로 보급하는 이것도 하나의 프로젝트인데 마찬가지 오픈에스 캠퍼스를 시스템을 구성하고 코딩하는 과정 역시도 전자여권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그 과정을 다 학습 컨텐츠로 제작을 해서 유튜브를 업로드를 합니다. 업로드를 하고 그 자체도 하나의 교과 과정으로 제공을 하는 겁니다. 오픈에시 캠퍼스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자율주행 시스템이라든가 자율주행 및 교통 인프라, 무인 은행 혹은 무인 시청이나 도청, 읍면동 사무소 등등 수십 개 혹은 또는 수백 개죠. 수백 개의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진행하며 그 과정을 녹화하여 학습 콘텐츠로 제공하는 콘텐츠로 제공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 학습 콘텐츠로 공부한 사람들은 이 시스템들을 끊임없이 수정 갱신할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시스템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오픈에시 캠퍼스 같은 학습 모형들이 국내외에 하나도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2년 전에 지금 제가 이 얘기는 무려 2년 전에 2018년 4월에 했던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그대로 반복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최근에 좀 팀 주피터에 들어오신 분들이 아직까지 이런 얘기를 못 들어보셨으니까 이게 도대체 뭘 하는 것인지 이게 학습 콘텐츠 뭐 교육 사업인지 아니면 실제 프로젝트인지 등등을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마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으면 좀 그림이 좀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